뭐 내 설명 안 돼요. 에이구 이래야 되나. 고맙습니다 감독. 저 오늘도 덥다 덥다 했는데 벌써 이 가을이 들어와서 이 환절기에는 감기를 조심해. 저도 지금 감기가 싹 들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저 우리 저 시니어 경기도에서 주최하는 시니어 그 가요제에 갔다 와서 또 코미디 클럽도 한 군데 갔다 와서 아이고 그냥 피곤하다 보니까 이렇게 목이 좀 가라앉았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는 뭐 이정표가 하는 거니까 이정표는 코미디언이잖아요. 어차피 가수는 아니고 그렇지만 또 가수로 또 입적을 했어요. 벌써 이제 또 탤런트 탤런트도 제가 이제 야인 시대도 찍었죠. 장길상도 찍었죠. 뭐 등등 많이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화예술을 좀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다니면서 저, 형님은 주무시나 어떻게 전 좀 봐주세요. 네, 그래. 그냥 그 고개 숙이고 계셔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가을에 가을 제일 그 코미디언들과 가수 저 뭐 탤런트 있지만은 그래도 사랑을 많이 해줘야 되는 이 연예인 중에서 뭐 코미디언들을 제일 많이 사랑해줘야 돼요. 네? 맞잖아요. 뭐 아니야 그 박수 치고 나도 두고 뭐 행겨 없으니까 네. 그렇지만 뭐 박수 많이 보내주면 좋아요. 왜냐 이 박수 소리로다가 이거를 좌우한다고. 박수가 많이 조금 나오면 저 새끼는 50만원짜리로구나. 또 박수가 또 중간만 많이 나오면 500만원짜리 함성을 지르면서 야 하면 전 벌써 스타디움 올려서 벌써 1000만원 좋습니다. 1000만원짜리가 되려면 올 가을 지나야 좀 되겠어요. 예,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뭐 드신 분들 앞에서 나도 이제 또 벌써 60이 넘었으니까 저도 또 시니어예요. 근데 60 조금 넘으면 연계지 뭐 그죠? 예. 여기 뭐 60 안 넘으신 분도 계세요? 예? 손 한번 들어보세요. 한 분 60 안 넘으신 분. 야 한 분 계시네 한 분. 야 58년 개띠요? 예? 맞아? 맞네 58년 개띠. 개띠도 뭐 좀 있으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이 연예인들이 이름을 잘 지어야 돼. 그리고 노래 가서도 잘 만들어야 돼요. 따라간다고 그게. 왜냐면 사실 이제 거기 먼저 가신 분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코미디언들 제일 먼저 가신 분이 이기동 씨 그죠? 이기동 씨 기동차와 해가지고 좀 잘못돼갖고 이렇게 신경 쓴 바람에 들어가셨지만은 뭐 서용춘 선생님 그렇지. 그다음에 또 우리 뭐 먼저 가신 더 먼저 가신 양훈 양석천 선생님들이 다 먼저 가지고 곽규석 씨 뭐 다 갔어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같이 간 분이 이제 아버님 배삼룡. 아버님 벌써 돌아가시기가 7년 됐어요. 근데 출직의 추모 공연을 강동구 구민회관에서 제가 22일날 금요일날 합니다. 예, 그날에 이제 전용록이 나오고 전용록 씨하고 문현주 나오고 그 다음에 현숙이 나오고 근데 코미디 이용식 씨가 사회를 봐요. 그래서 제가 그 어차피 지금 지난호 차차차 있죠? INF 방송 보셨어요 형님? 보시고 계세요? 니나노 차차차 INF 방송 보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20명뿐 안 되네. 제가 1부에도 말씀드렸어요. 지금 사실 코미디언들이 뭐가 나옵니까? 아무도 없고 없어요. 이제 토크쇼로 이번에 10월달부터는 보시기 이용식이라고 해요. 이용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프로그램을 많이 봐주시면 시청률이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니까 매주 목요일날은 첫 방송 나가 10시에 매주 목요일이야 저녁 10시 채널 돌리다 보면 INF 방송 쇼프로 나오잖아요. 다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좀 이번 주 목요일 한번 봐주세요. 다음 주 그러니까 이번 주 일요일이니까 다음 주 목요일. 자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간에 이렇게 가을에 벌써 떠오르는 사람 있잖아요. 자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노래 부르시는 분이 찬락 선생님이 그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람 부르고 돌아가셨어요. 간다 간다 나는 간다 김정호 김정호도 같이 이렇게 또 이름을 잘못 짓고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또 배우 선생님 마지막 입생으로 그것도 가시지. 예. 코미디언들도 마찬가지야. 안녕하세요, 살살의 세윤진이다. 그 양반 참 다 저 뜻대로 가요. 그 양반 턱이 없어. 근데 소주를 많이 드세요. 소주. 소주를 드시면 무대에서 바로 들면 소금. 예, 소금 탁 먹고 이렇게 해서 그게 이제 뭐 운명을 재축한 거죠. 그 다음에 그 박상명 참 예, 그래요. 그 소주만 그냥 한 병씩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주인 선생님은 일단 뭔가를 보여주니까요. 뭘 보여줬어? 그냥 바로 가자. 배상명은 비시비시 아이고 비시비 결국엔 비시비시 6년 동안 아산병에 놀다가 돌아가셨지. 비시비시 참 그래서 이제 저런 필요 없고 저 우리 가을 노래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응? 한 곡 쫙 한번 땡기고 또 이제 뭐 쇼도 보죠. 오늘은 뭐 이미 자가 와서 이미 자 이미 자가는 자 끝에 물에 하나 더 있는 거 자 이미 자 괜찮잖아요. 그 다음에 조영필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뭐 참 일을 잘 안 해요. 요즘 뭐 청부경이라는 그 영화를 만들냐고 우리 조영필 씨가 아주 노래 좋습니다. 그리고 또 뭐 한 번 또 왔어요. 뭐 외국에서 온다고 왔는데 외국 가수인데 한번 들어보시고 자 뭐 좀 찾았을 때 노래 한번 음악 바람이 사그하게 얼굴을 스치며 따스하던 너무도 변 무시도 그리우구나 부르더니 단풍으로
같은 노래. 그래서 노래는 세월 따라 반지기 60년. 세월 따라 노래 따라 반지기 60년. 아이고 전화를 걸고 계시네요. 네, 끝났습니다. 네, 여기 허리도 국장 있다고 얘기해 주시고. 요금이요? 아, 요금은 3만 원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아, 출연자요? 코미디언 이정표 씨가 출연했다고 전화. MC도 같은 거예요. 아, 가수는 누구냐고요? 아, 네, 가수는 이비자. 예, 조영 PD가 나온다고 얘기해 주시고. 그래요, 그것도 사업은 뭐 잘 되신다고 생각하시고. 예, 예, 남 저렇게 얘기하면, 예, 올라온대, 올라온대, 올라. 알았어요. 끊었어요. 야, 그래도 진동을 해놓으셨네. 맞아. 진동을 해놓으셔야 돼. 그 진동을 해놓고, 요, 이 주머니에 너가 요, 요 가운데다 이렇게 냅둬주면 드르륵 하면 얼마나 기분 좋은지 모르겠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래서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람 참 좋은 노래죠. 그죠? 네. 그 남성 노래만 또 있으니까 한 곡만 더. 우리 참 여성분들이 오늘 좀 많이 오세요. 예쁘신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여러분. 왜냐면 이 석류를 많이 드시고 얼굴이 예뻐집니다. 석류. 그죠? 석류. 가을 되면 우리 석류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언니? 석류의 계절. 그 노래 좋잖아요. 네, 석류의 계절 한번 해볼까요? 네, 성조 석류 계절. 고맙습니다. 석류의 계절. 시간을 말이야 한 2, 30분 때우려면 맨날 한 건 수도 없죠. 저기 지금 저 카메라에서 이종표 멋쟁이 멋져불어 야 저 뒤에 카메라 좀 잡아봐. 참 정말 멋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유석 씨가 오면은 이 힘이요. 사실 남의 모창을 하려면 여기 좀 이거 좀 이거
닭에 있는 똥집 있죠. 네. 똥집도 좀 타고 다니고 이렇게 목도 이렇게 좀 목도 이렇게 하고. 안녕하세요. 가는 세월의 서윤석입니다. 참 서윤석 여러분, 저 우리 SBS 라디오 서윤석의 가요 대행진 진행은 서윤석, 타연은 그 못 타요. 자, 그러면서 이제 서윤석이 노래를 하나 딱 하는 거예요. 1점 아닌 내가 보내드릴게. 서윤석이 노래 가는 세월. 가는 세월 막지도 못해요, 잡지도 못하죠, 붙도록 뺄 수도 없죠. 일무청춘이 그냥 그대로만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래를 나마 한번 풀어보고 좀 가는 세월 잡으자고. 가는 세월. 안녕하세요, 가는 세월 서윤석이에요. 여러분 다 같이 손 한번 보내주시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 자, 가는 세월 잡읍시다. 가는 세월 흐르고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하나를 참아서 에서 못했고 보니 저승에서도 먹고 살아요. 안녕하세요, 사연자리 소엽집인데. 자, 수구리땡땡 수구땡땡 수구리땡땡 수구땡땡. 자, 다음 가수 소개시킵니다. 다음 가수, 야, 참 정말 이분 괜찮은 가수예요. 이름 되겠죠? 이비좌.